대도시는 국방 평택, 네. 칠곡, 대구 이건 그래야 되나요? 작전 지역 측면에서는 대구나 뭐 경상북도가 효율성이 있을지 몰라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한 판단을 근거로 해보면 대구시 배치는 현재로 봐서는 부적절하다는 K2 어떤 이전 문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K2 이전 문제와 사드 배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파가 130도밖에 칠곡 이런 쪽이 미군들이 판단했을 때 뭐.